입이 큰 게 아니고 하관이 작은 거야, 여러분. 저기 나가는 그게 이게 뭐야? 아, 좋다. 신기하다. 개인 베란다야? 되게 좋다. 집안에 작은 숲속이 포레스트가 있네. 포레스트요. 짠. 숲속이요. 아, 짠. 뒷담 까야 돼 지금. 지금 이렇게요. 근데 솔직히 나는 오빠가 옛날보다는 많이 쪼랐어. 난 그 인정. 내 옛날에 방송했을 때는 진짜 장난 아니야. 나 한 적 있었어? 나 많이 했어. 아~ 진짜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줄었어. 난 진짜 지금 놀랄 정도야. 우린 처음 보자. 아 그렇죠? 아, 우리 심한데? 이게 심하다고? 아니야 나 약간 진짜 지간질. 아, 지간질은 이거 아니 진짜 얘는 더 심했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대머리. 와 나 진짜 지금 놀래. 얼마나 얼마나 때문에 그래.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어. 나, 머리가 딱 바뀌어졌잖아. 나 진짜 봐주는 거지. 나는 그 집고새끼 때 나 진짜 털털털털털 까여가지고. 근데 그때 내 근데 너 안 울었어? 난 진짜 거기서 진짜 독하게 안 울었는데 차라리 울 걸 그랬어. 난 지금 생각 아, 울려고 하는 거야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집고새끼가 뭐냐면 거의 그냥 집자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집고새끼 같이 먹는 그런 거 아니야? 삼시새끼 따랑 그냥 집고새끼라고 하는 그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셔서 감수성이 풍부해져가지고 조금 순해지신 것 같아. 아 근데 집 좀 짧으면서 이제 따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보라색 돼. 진짜 이거는 20% 와, 돼야지. 순해요. 진짜 많이 순해졌어. 진짜 내가 진짜 사람 진짜 재발견 느낌이야. 지자랑. 그 무슨 사전이 있어요? 단어 이렇게 사전이 있는 것 같아. 지자랄. 갱년기라고? 여기 앞부분 두 군데 빠졌어요, 오빠. 아니야, 여기 뒤에도 까졌어. 아까 나도 살짝 살색들 틀려있거든? 근데 너 먼저 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다음에서 방송하셨던 적 있어요? 스킨이라고 하죠? 지코님? 많이 순해졌지 늙은. 다른 플랫폼 갔지 않았나? 내가 카카오에서 6개월 방송했었거든요. 갔다 왔을걸? 맞지? 남친 사귄 지 얼마 됐냐고? 맞지? 오늘부터 나랑 1일 맞지 맞지 갔다 왔어. 아 그래? 내가 카카오에서 방송하는데 그래. 계속 댓글에 박광호 살려내 이러는 거야. 애칭이 필요해? 어, 애트, 아 그래 애트 거기요. 아, 갔었어. 아, 갔었어. 맞아 맞아. 미국 유학 갔다 왔대 씨. 아 그게 궁금했어.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냄새 나냐고요? 그게 뭔 말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오리고기 냄새 나요. 마음 아픈 일. 그래, 아 여기서 파티 따셔야지. 맞아. 와 근데 진짜 이제 보라색 되실 것 같아. 팝이라 그런지 보컬이다 진짜. 방송하는 게 근데 여기 진짜 방송 장비 스케일이 달라. 진짜 스케일 달라. 내 그 가운데 아스팔트 유인나 2평짜리 방이랑 달라. 언니 텐션 지금 줄인 거 아니야? 완전 줄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텐션 언니 텐션 진짜 좋아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한 거죠. 팝이 이렇게는 오빠를 까줘야 오빠 팬들이 아, 그래?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개새끼 막 이래야 돼? 그런 거 좋아. 돼지 새끼. 머머리 새끼. 머머리 새끼. 머머리 두 개 머머리 여기 앞에 콧불처럼 두 개 머머리 이렇게 생겼어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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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헤이 아치 머리. 빵 벗기면 엄청 똥냄새 나게 생겼어요. 변기에 똥 묻어 있어요. 더 해달래. 직고님 욕 패티시 있으셔. 발 뒤꿈치에 각질 오져요. 신공격이라네. 더 해달래. 지코네 어머니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만수무강. LI 지코 어머니 만수무강. 해제돼.
아, 욕한 사람 짓고 오빠 각질 긁어가지고 술에 넣어서 먹인다. 끔찍하지? 좋아할 것 같은데? 왜 킥으로 보내달라 할 것 같은데? 박황구만 가요. 더 해달라. 더 하라고? 한마디씩 해. 에이, 팝이 돼서 방송하다 힘들어 죽어라. 에이씨, 팝이 돼서 방송하다 돈 많이 벌어라. 아, 왜 강남 메가님 왜 저한테 그래요? 열로 들어왔네? 미소? 미소라고 들어봤냐고? 뭐 어땠어? 재밌게 잘 얘기했어? 아, 그럼 엄청 재밌게 얘기했죠. 옆구리에 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린 절대 머머리라고 안 한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괜찮아. 아이, 자꾸 왜 또 이상한 얘기가 왜 나와? 또 MS 얘기가 왜 나와, 얘들아? 오빠, 이죽이 뭐예요? 이죽? 어? 이죽. 아니, 내가 뭐 국어 선생님이야? 왜 그런 걸 나한테 이죽이죽 대고 하는 거? 아, 그래, 너 좀 약간 뭐 최종 학력이 뭐야? 저요? 어. 대학교 중퇴사. 근데 어떻게 뭐 그런 말을 왜 몰라? 아, 이죽이죽? 어, 그래. 이죽이죽이 이죽 된다. 비웃는 그치? 듯이 웃는다고요? 그치. 아니, 여기만에 무슨 또 언어가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근데 너 근데 얼굴상이 좀 되게 이죽이죽 좀 되게 잘 거리고 막 남 되게 잘 비웃고 아, 좀 약간 그런 상이긴 해. 약간 그치, 맞지? 어? 진짜요? 아니, 그냥 싹 여기서 한번 씩 하고 한번 미소 한번 줘봐. 어? 좀 약간 이제 이런 게 되게 약올릴 스타일. 그치? 아, 그럼 너는 고졸이네? 그치? 그렇죠. 그럼 너 로지 너는? 대학 전문대학 졸업. 아오, 나름 엘리트 출신이네. 도야 언니는? 나도 그 대학 중간 그거지. 아, 그럼 고등학교는 검고? 아니야. 어? 다 다녔어. 난 인문계 다녔지. 아, 진짜? 그래도 애들은 되게 학벌이 다 있네. 역캠 애들 딱 보면은 학벌 되게 낮던데. 응? 아, 그래? 근데 저는 공부해서 간 학교가 아니라서. 아이, 그래. 아니, 근데 딱 이렇게 보면 다 셋 다 이렇게 보면 머리에 좀 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어? 오빠 많아요? 어? 나는 그래도 사람 되게 박학다식해 보이고 막 되게 좀 그래 보이지 않아? 어? 개인식 교육? 아니야. 우리는 이제 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이제 밖에서 배운 이제 이런 나름 그런 지식들이 되게 많지. 아, 그렇지. 까만 듯이. 근데 뭔가 너네 애들끼리 막 이렇게 같이 막 방송하고 막 이래도 방송할 때는 막 그렇게 막 크게 막 재밌고 그런 건 없겠다, 그지? 어? 맞아요. 그치, 맞지? 맞아. 로지가 좀 솔직하네. 근데 우리끼리 모였을 땐 수준이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도. 맞아, 그건 맞아. 아니, 그치, 방송 없을 때 재밌는 거야, 뭐. 다 그렇지만. 아니, 방송 있을 때. 할 때도 말이 제일 많고. 제일 많고. 그래? 텐션은 제일 높아요. 그래, 근데 오늘은 왜 그래도 별로 안 좋네. 어? 오늘요? 자다가 왔어요. 아, 자다가 왔어? 자다가 멀리까지 달려왔어요. 팝이 지코 오빠 방이라고 해서. 아이, 무슨 팝이야 자꾸. 아니야, 근데 뭔가 좀 수지가 좀 남자를 그래도 좀 제일 좀 즐겁게 해줄 것 같긴 해. 왜 그래? 여기서 칵 거리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간장에 여기 앞접 주냐고 간장에 빠쳤다가 먹었잖아. 아니야. 제가 칵 그런 건 왜 그런지 알아? 얘 뭐 남자요? 아니야. 진짜 이거 먹어봐. 약간, 간장. 아니 수지 저 언니 팬인데 약간 약간 그런 식으로 칵 한번 막 이런 거 같네. 고급들이. 이쪽에서 배. 아니, 아까 또 가운데 정색하는 애는 누구냐고. 아, 왜 그런 댓글만 봐. 그래서 웃고 있으면 또 이쪽이 언니 좋다. 언니 좋다. 그렇지, 그럼.
솔직히 아니 만약에 나는 진짜 그래. 만약에 여기 이제 그래도 여자 셋 있어. 아 나도 이제 좀 새 출발해야 되거든. 어? 예를 들어서 아 그래도 누가 제일 여자로서 마음에 드냐? 그냥 뽑자면은 어? 나는 수지. 오. 어? 어. 웃지 마. 이제 웃지 마. 안돼 가만히 있어. 안돼 내려봐. 아니 딱 그런 게 있지. 딱 이렇게 딱 보면은 어? 씨발 쟤 한번 좀 뭔가 정복하고 싶다. 아? 아니 그 정복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광대 내려가. 어 그냥 뭔가 어, 나한테 뭔가 좀 길들이고 싶네. 어? 어우 쟤 좀 약간 콧대 센데 그래? 한번 해볼까? 아 어, 좀 약간 이제 어, 좀 그런 거. 아 그런 예? 느낌 있구나. 어. 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정복하고 어. 정복이란 단어를 여기서 써버리네. 정복자 같은 이라는 증기 광기 얘 뭔가요? 무, 무. 어, 이거 무. 어, 근데 너도 되게 야채 좋아하는구나. 아, 배가 불러가지고. 아, 근데 인천 애들이 되게 야채 좋아하네. 어? 인천 애들이 야채 좋아하고. 너무 너무 싸. 아, 근데 너무 화기애애하다. 그쵸. 그러면 이런 안 분위기 안 좋아하시네. 약간 안 좋아하지. 까고 헬파티 분위기를 우러야 한 명. 아니 헬파티가 아니라 한 명 우러야 돼. 한 명을 이제 울고 끝나야지.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남자 하나에 여자 셋 있고 하면은 이게 좀 어? 어 그게 좀 약간 그렇긴 해. 어? 어 아, 분위기가 좋으니까 기분 좋겠다. 인천 집 좋지. 어제도 한 명 울었지. 그치. 어제는 나이 제일 많은 새끼 집 잤지. 난 이게 방송의 이제 종류가 이제 좀 많은데 내 방송 애들은 뭘 좋아하냐면은 인간의 뭔가 감정선에서 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한 명 좀 삔또 나가서 좀 약간 멘탈 나가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오빠가 그런 걸 되게 잘 끌어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틀어지면요? 안 보면 되지. 아 그러면 끝은 없고 그냥 어 안 보면 되지. 아, 마무리는 없고요 그냥 그치 지가 아. 지가 좋아하는 거래. 아 그래도 요즘 수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남자랑 되게 합방 되게 많이 안 하지 않아? 많이는 안 했어. 어, 코디는 안 하지. 그래도 한다면은 좀 약간 하고 싶은 좀 약간 남자 비제 있어? 하고 싶은 사람이요? 어, 그래서 그나마. 감스트. 아. 와. 그치 야망 있네. 야망. 아니야 그냥 생긴 게 귀여워서. 어. 치코 오빠 어때? 치코 오빠? 응. 살색이야. 어? 나? 머리가 살색이라고? 살색이란 말은 뭐야? 어? 포괄적이에요. 그래? 네. 정복하세요. 아무튼 어 그래. 정복하래 오빠. 아이 아니야. 아 근데 요즘 같이 생겼지. 아. 아 진짜? 아 여기 써 있는 거 읽었어요 오빠. 아 읽은 거구나. 내 솔직히 아우 나 이거 아우 막 얘랑 비교하는 것도 나도 되게 그렇지만 감스트보다는 내가 훨씬 좀 잘 생기고 좀 그러긴 했지. 나도 어 걔랑 나랑 지금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어 지금이야 그치 어 감스트한테 제일 합방하고 싶은 BJ 누구냐고 물어봐봐. 지코라 그래. 응? 어 정말로 어 참나. 감스트 요즘 많이 컸지 여러분들. 어 예전엔 아유 진짜 이 새끼 이거 어. 눈도 못 맞추시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난 진짜 오늘 아까 어 나 진짜 그랬어. 어 남순이한테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아 형님 뭐 좀 우리 지남주 한번 해야 되고 뭐 하고 아우 좀 형님이랑 뭔가 주기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젖가 이 개새끼야 어? 하면서 그냥 어? 어 그냥 좀 약간 이제 애들 너나 그냥 이렇게 하라고 어 진짜 어 이런 탁 어, 한 걸음에 나는 어 딱 했어. 가는 길이 다르지 어? 어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 진짜 원래 남자 BJ들이 나랑 좀 제일 많이 이제 하고 싶어해. 그렇지.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씨 그런 눈빛으로 봐? 어? 에? 어? 왜요? 제가 무슨 또 뭐요? 아니 그런 거. 뭐야? 뭐 무슨 뭐 개소리 한다는 듯이. 아 뭔 소리야? 존재감 없이 쳐다봤는데. 안 보이는 거였어요? 저 투명인간인데. 아 어떻게 보셨대? 아니 근데 이제 로지가 뭔가 모르게 좀 약간 예능감이 있긴 하네. 어? 아예 없지 않아. 말을 진짜 잘해요. 어? 말을 잘해. 말 잘해? 그러니까 어우 다음에 뭔가 조금 애가 좀 타격감 있게 생겼네. 어? 아 안 돼요. 어. 아니, 타격감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어 아, 진짜. 진짜 존재가 없는 것보다 좋은데. 아 내 진짜 내 얘기해 줄까? 얘한테는 아무리 쌍욕을 하고 뭔 욕을 해도 재미가 없어. 그래 어? 내가 타격감이라도 있었어야 됐어. 아 그럼 욕봐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욕이라도 했었어야 됐어. 토마스 닮았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코 수술한 거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도 되게 닮은 거 같네 토마스는. 아니야 아니 아니 왜 토마스 지금은. 닮은 게 왜 어디가 어때서. 아니에요 어. 귀여워 토마스련 토년 토년 아 근데 나는 이제 솔직히 좀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 해도 돼? 응. 아니 모르겠어 너네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이제 역캠들 보면은 많은 부류의 역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방송 망해가고 막 뭐하고 하다가 여자 애들끼리 막 이렇게 존목질을 시작해. 응. 어? 그래서 다 같이 망하더라고. 어? 아유 진짜로. 어 그런 부류가 있어요? 어 있지 많아 되게 아, 생각보다 많아. 어 생각보다 아니 여러분들 어 내 방송 원래 지순이 출신 애들 역캠 애들 중에서도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버리고 나서 뭐 막 또 다른 막 여기저기 공방 다니다가 여자 BJ들끼리 친해져 갖고 뭐 막 존목질 좀 하고 다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만. 어 여러분들 어 맞잖아요. 어어 어, 그잖아. 그래, 아니 그래서 나는 나는 근데 그런 말도 많잖아요. 어. 여캠들끼리 만나면은 진짜 싸워서 안 좋아진다고 다. 그치. 원래 여자가 모이면 접시가 깨져. 그치. 근데 약간 남자 BJ들끼리는 그게 있어. 서로 막 만나서 좀 친하고 되게 그래. 근데 그러다 이제 중간에 누가 인기가 없고 좀 못 나가고 조금 이게 해. 그럼 알아서 빠져. 알아서 나가게 되는 거야. 남자가 진짜 동물왕국이다. 어 냉정하지. 어 맞아. 그러다가 결국 막 이게 유지되고 하려면은 잘 나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서로 막 경쟁하고 뭐하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건 맞지. 어 그게. 남자들은 근데 살짝 그렇게 쿨하게 탁 이렇게 해버리는데 여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 같아. 그래도 자기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맞아야 되지. 따돌린다 생각하니까 살아남아야겠다. 어우 그럼 이 BJ 이런 게 되게 큰 거지. 열심히 할게요. 아니 왜 제 머리가 왜요? 더워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덥네. 갑자기 더워.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현이 같은 경우가 좀 그래. 저 오빠랑도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남순이 이렇게 돼서 남순이랑도 되게 많이 했잖아. 좀 했죠. 맞아 맞아. 남순이가 오늘 한마디 하던데. 어? 뭐라고? 뭐라고? 아니. 말해봐. 아 그거요? 어? 나 뭐라고 그랬어? 아 저번주에 말했던 그거에 저한테 카톡으로? 아 네, 너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순이가 진짜 근데 딱 한마디 하는데 근데 남순이가 좀 되게 하도 역캠들 많이 보니까 그걸 되게 잘 보는 그것도 있어. 알아. 아 그쵸. 걔 도현이 걔 좀 뭔가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지 그 여성미만 부각시키려고 그러죠. 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어 정말로. 어? 어 여성미만 막 부각시키고 뭐 자기 몸매 좋고 뭐하고 막 이거만 막 되게 막 뭐 상상통화? 새끼들이 이거 거짓말인 줄 아네. 어 아니 남순이가 원래 좀 뭔가 답답할 때 나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와. 상상통화는 봐봐
어제 오후 어? 10시 50분에 아, 4분 그러네. 15초 아 그러네 어, 다 통화하지 어? 어 나서 박스 얘기했다고? 어? 상상도 안 이뤄 어 진짜로 어 이렇게 어 해서 근데 뭐 여성이 못 내세우는 애들보단 낫지 그럼 여성 근데 이제 걔가 봤을 때는 답답한 게 그거지 왜 그것만 내세우려고 그럴까 근데 그것만 내세우면은 이게 아 근데 그래 제 몸매 좋고 그건 아는데 노잼이야 그치 이제 그게 이제 막 이게 각인되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면 어? 여캠은 뭐가 중요해요? 재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빠가 봤을 때는? 말빨이 중요하지 말빨 중요하지 그게 어. 나는 솔직히 부족해 난 그 인정해 그래서 나는 아까 오빠 얘기 듣고 난 공부를 하겠어 열심히 노력하겠어 그래 넌 지금 노래 연습하고 뭐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어?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어. 그거는 솔직히 기본 옵션이고 나한테는 어 그치 어, 그거 나한테 기본 봐야지. 옵션이고 어. 내가 더 노력할게 어. 나 같은 사람이나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는 거지 아 맞지 맞지 지금 토끼 나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되게 그래. 너랑 이제 요번에 같이 뭐 어? 버스킹 하면서 무대도 같이 하고 뭐하고 했는데 나도 나름 연습을 해. 근데 어우 이게 막 랩이나 막 좀 약간 그런 노래는 좀 약간 해서 입이 한번 꼬이면 좀 약간 어버버버버 하게 되고 좀 이러면서 좀 막 좀 애들이 봤을 때 그렇잖아. 어 나도 되게 그래. 아 여기서 내가 왜 실수를 자꾸 하지? 이러지? 이러면서 왜 또 한숨을 왜 쉬어? 아 열심히 하려고 나도 힘들다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아니, 남순이 얘기 좀 한마디 했다고 괜히 조금 어? 아니야 나 알아 진짜 경쟁 그래. 중이다 어, 아니에요 하세요. 여러분 어, 아니야 근데 예전에 남순이랑 도현이 좀 약간 그런 의혹은 있었는데 뭐? 같은 날 일본 뭐 도쿄인가 어딘가 가서 같은 날 방송 안 하고 뭐하고 해서 좀 약간 그런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만 어? 맙소사 아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난 친구랑 갔고 친구랑 방송도 했고 연락이 안 됐어 남순 오빠랑 그리고 남순 오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연락이 안 돼서 미안하다고 원래 뭐 연락돼서 보려고 그랬는데 같이 그 도쿄 아 오사카 가가지고 같은 날 어떻게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세아 오빠랑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못 봤어 그런 걸 어떻게 다 알다니 여러분들 저한테는 다 애들 보고하는 애들 많아 아 그것 때문에 아까 그 얘기한 거야? 뭐 BJ랑 뭐 나랑 뭐 그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건 딴 사람이지 나 뭐야 또 누구야 웃기고 있네 왜 그래? 나는 다 알아 나는 진짜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줄 알아? 남자 BJ들이 그래도 남자 BJ들 상에서 내가 제일 그래도 형이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애들이 슥 나한테 지가 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이제 이러면은 아 지코 형님 요즘 뭐 얘네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다는데요? 이러면은 진짜 걔네가 그러냐? 어? 그러면은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지코 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뭔가 막 공중적이 아, 보이시네? 오빠한테 이렇게 이걸 하는 품으로써 반응을 좋아한다고?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아야 진짜 없어 아니 원래 BJ 남자들이 나한테 얘기를 다 해요 어떤 새끼는 남캠인데 형님 뭐 요즘 걔랑 좀 이렇게 밥 먹고 뭐하고 하는데 뒤에서 시부레 뭐 뒷담화 존나 까네요 막 그런 얘기부터 해서 뭐 다 해 나한테는 다 들어오지 지라시 지라시 치라시. 아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 그림자 부대는 활동 안 하지. 요즘은 그거 부질없고 뭐 하고 그래서. 뭐가 있다는겨? 에이 수지는 BJ들이랑 그런 게 없지 자기.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전라도 아니야? 아니야. 서울. 그리고 고향 어디인데 너? 서울이요. 어? 서울이요. 서울. 아 거짓말 치네. 서울 사람이에요. 아, 좀 방송관에 거짓말 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봐.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제주도? 어딘데 진짜? 서울이에요. 진짜 서울이야? 네.
너는? 충청도예요. 충청도 어디? 청주. 청주. 조윤이는? 서울. 그럼 세희 씨가 이렇게 서울 사람이네. 아 그러네. 그러게. 오빠 서울이야? 아닌데? 아 나는 저기 서울 저기 어린이대공 후문 구이동 아, 있지. 구이야. 난 거기 터백이야. 너는? 아. 난 뭐 서울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아니 태어난 데가? 저기 저 서울 여의도 쪽. 오 그래? 수지는? 제가 사당동이야. 아 사당동. 사당동 좋지. 원래 서울 사람이 많지. 오빠 전라. 내가 전라도라고? 네. 진짜 전라도 별로 가본 적도 없어. 마우스 치워달래요. 마우스 찢어. 저기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딱 이제 오늘 보면 그래.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막 모이고 이제 이래서 그렇지만 뭔가 오늘 로지나 수지나 막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은 이제 뭔가 살짝 이제 이렇게 좀 서로를 알았고 좀 앞으로가 이제 좀 뭔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데리고 뭐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다음에 넌 이렇게 같이 해서 뭐 부르면 언제든지 그럼요. 택시 때 6만 원 들었는데 올게요. 아니 알았어. 택시면 오빠가 주지. 아니야 시청자 한 7달이라서 아니야 뭔가 로지가 애가 좀 그래도 말주변이 있고 한 게 조금 재미있을 것 같긴 해. 괜찮아. 너 이제 파비님이 봐주신 17달이야. 아 좀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해야겠다. 우리 아까 했어요. 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했잖아. 그래 그래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도현이가 노래 제일 잘하고 하니까 한 곡만 좀 더 해봐. 오빠 안 해요? 어? 오빠는? 아 나는 가수가 아니지. 아니 오빠가 이렇게 가수 많은데 오빠 노래 한 곡도 못 듣고. 나는 노래 되게 못해. 나 아이 오빠 라이브도 막 하고 하잖아. 에이 자, 나는 너는 아니 저는 요즘 이상하게 술 먹으면 코가 막히고 해갖고 아 나도 나 코 코 막히면 여러분들 아 노래가 되게 잘 안 되고 이제 이래서 아 걷다가 좀 약간 여자 셋이 있는데 혼자 뭐 좀 아 괜히 노래 하려니까 좀 살짝 좀 부담되기도 하고요. 그래 술인 거 아니야? 누가 쟤? 나 왜 안 취하지? 저 술 되게 잘 먹네. 잘 먹네. 수지는 진짜 주량 아까 얼마라 그랬지? 저요? 오빠가 저한테 안물했어요. 아 그치 좀 약간 얼마라 그랬지? 소주 한 반병? 되게 약하네. 와 근데 되게 대단하긴 한 게 진짜 수진아 너 로지 너네는 진짜 팬이 단 한 명도 없나 보다. 진짜 회장님만 좀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와 아니 어찌거라면 이렇게 해서 뭐 100개라도 쏘고 모아가면서 팬가입이라도 할 법한데. 공지 안 썼는데. 아니 그래도 아이 그러면 방송하는데 모를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럼요. 다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하하. 비아냥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팬 없어. 우리 거지야. 그러게. 그것도 되게 대단하긴 하네. 우리 팬 없어. 이제 하셨어요?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눈팅 하시는 거 다 봤어요. 아니야. 제가 시청자 출입 켜놓는데 이거 지코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아 진짜? 그러고 한 10분 있다가 입장하셨습니다. 네 이거 봤거든요. 아니야 너랑 좀 약간 뭔가 비슷한 그 스타일 사람 BJ 있는데 근데 너보다 근데 좀 몸매는 조금 더 막 이렇게 뚝뚝뚝 아리샤 아트 조아님 470명 아 아리샤 조아님 조아빠
아 갑자기 아리샤 생각하니까 어 옛날 전설의 그 어우 합방 생각나네. 전설 합방? 어. 아 아리샤한테 내가 되게 미안했던 합방이 있어. 어. 좋아. 그때 아리샤랑 좋아, 둘이 뭔가 합방을 한번 했는데 어우 역대급 헬파티였어. 조합 받아 때려서 온 거야? 네임을 달아야지 술랑 아니야 아니야 한강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제 이렇게 했었는데 한잔 조합 받아 때려왔다 또 예 감사합니다 자 수지 위주로 가자 수지만 이뻐해 주세요 아유 근데 수지야 뭐 이쁜데 당연히 이뻐해 줄 수밖에 없죠 약간 아니 진짜 넌 좀 약간 오빠들이 되게 좋아하지 그치? 저요? 어 별로? 어 진짜? 아 그럼 아저씨들이 좋아하지. 어 아니 좀 약간 아니면 좀 나이 차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연하를 만나본 적은 없죠. 그치. 어 오히려 이제 로지 같은 애들이 연하 많이 만나면서 좀 약간 그럴 것 같긴 해. 그치? 연하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아 진짜? 오빠는요? 응? 오빠는? 나는 연하만 만나지. 당연하지.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연상을 만나면. 아 혹시 취향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나의 지저씨. 나의 아저씨 몰라? 나 그런가 한 거지. 나는 이제 나의 지저씨. 근래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 띠동갑 이상만 좀 보게 되긴 하지. 띠동갑 이상? 나는 요즘 띠동갑은 뭐. 어, 띠동갑이나 한 30대 초반까지는 어, 그쵸? 언니는요? 연하가 좋아, 연상이 좋아요? 나 연상 좋지. 연상, 뭐 동갑까지 해서 연하는 난 딱 한 번 만나봤어. 연하들 너는 몇 살 연상까지 괜찮은데? 나 연상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응. 오빠는 어때? 오빠? 어. 아 아니 아 그냥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죠. 나도 그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 어떤 경험? 좀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만 봐서 느끼는 거 말고 우리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 어? 어? 직접적으로 어떻게 뭘 느껴? 아 그 있잖아 그렇게 어? 난 그런 거 아니면은 난 잘 모르지 나이가 좀 그게 나이가 들면 좀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오빠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좀 되게 나이 많아 보이고 나이 차이 좀 많이 느껴지고 좀 그래? 아니 그 정도 아니지 그치? 응 비슷해 보여 오빠 몇 살인데요? 어? 나 내가 나이가 한참 걸리네 아니 그래도 아메리칸 나이로 따지면은 38이지 38이지 아니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일반인 여자애들 만나서 이렇게 하면 거진 다 30대 초반으로 보긴 해. 그렇게 좀 약간 늙어 보여? 아 아니야. 아니지? 모자 쓰고 다니시면 괜찮아요. 아이 그거는 아니고 너 왜 자꾸 되게 끝에서 자꾸 깐죽대네 어? 아 인정하시죠 솔직히 참나 오빠 근데 오빠 모자 이거 말고 어. 그 있잖아요 왜 왜 이주 빼? 어. 비니 모자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조용히 해 아 나 그런 거 되게 안 어울려 아 진짜? 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왜 박명수가 아이유랑 같이 그 무한도전 그 공연했을 때 그 모자 쓴 것처럼 되게 어울려 그럼 네가 하나 사줘 그럴까? 어 그럼 하나 사주고 나서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되네 안돼? 화장실? 아이 수지야 어디 가? 안내요 같이 어? 아 오빠는 너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 내가 갈게 어? 나랑 갈 거야 아 반대잖아 나중에 정복하세요? 비니 쓰면 의노자라고? 순정 있어야 근데? 아니 나는 비니는 진짜 안 썼어 아 근데 도현이가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는 되게 잘 있어 진짜 아니 걷다가 모르겠어 이런 애들이 좀 알면 또 이렇게 가면 받고 이제 뭐 하면 모르겠는데
되게 애가 악한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좀 되게 남자들 좀 잘할 것 같아. 아 저 잘해요. 다 잘해요. 아 근데 나는 근데 오늘 좀 환상이 확 깨졌어. 왜요? 그냥 고양이 키운다 그래서. 미안해. 아니야 어, 진짜로. 어. 내가 잘못했어. 아 아니, 네가 왜 잘못을 해. 어 네가 왜 잘못을 해. 어 하필 고양이였네. 어 고양이 뭐 몇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 아 키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딱 1년 됐네. 뭐가 1년 돼? 키운 지. 아 어, 진짜? 아 고3 미끼는 여러분들 어 네 그래서 딱 그 소리 듣고 무조건 그냥 음악적으로만 그냥 걔는 이제 딱 접근하는 거지 여러분들. 어 절대 뭐 어 그런 건 없지. 근데 나도 되게 그 고양이 털 빠지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 그 일부러 꼬불털 있는 고양이가 있어. 희귀종인데 그러니까 털... 털은 싫어하는데 그래도 고양이 그 스타일은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 어 고양이 그 감성을 어? 근데 나는 개냥이야 완전 개냥이. 아가 꼭 말은 그런데 그래도 고양이 고양이야 무슨 맨날 뭐 하면 개냥이들 입치고 이제 이러는데. 아 진짠데 어. 나 막 사람 엄청 쫓아다니고 새로운 어. 사람들 보면은 막 완전 막 부비대면서 그렁거리고 막 들어 눕고 막 난리야. 어 그럼 더 좋다 같을 것 같다. 어? 알았어 거기까지 할게. 그래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어 네가 이제 앞으로 보면 거진 뭐 댄스 팀장이잖아. 어? 어? 아니 왜? 왜? 어? 그치 아, 아니야? 아 어, 그랬었지. 어. 어, 그랬었던 게 아니라 맞지? 그건 댄스 이제 아 이제 어, 어 그치 팀장이잖아. 어. 들었지? 어. 들었죠? 아이 근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실력이나 뭐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 아, 딱 그렇잖아요. 예? 어, 여러분들 어, 읍조 좀 언급하지 마세요. 예. 그래 얘들아 어, 그냥 술 맛 떨어지게 어? 근데 우리네 그건 어 좋아. 근데 이제 요번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현장 감독 이제 좀 다시 뽑아야 돼. 현장 감독? 현장 감독 있잖아. 저번에 이제 했을 때 어, 삼룡이가 이렇게 했던 거. 아. 어. 현장 분위기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그래 나 느꼈어. 어 버스킹에서. 진짜 중요하더라고. 현장 감독 이제 다시 뽑아야지. 다시 해야겠네. 누가 없을까? 아 그건 내가 알아서 좀 잘 뽑지. 아 오빠면 할 수 있으니까. 아니니까. 하고 싶다는 애들 되게 넘쳐 있어. 엄청 많겠지. 뭐 시청자도 잘라고 하는데. 맞다. 관계부터. 아,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화장실 같이 가면은. 한 명은 뭐 이렇게 볼일 보고 한 명은 그냥 옆에서 뭐 손 씻고 뭐 거울 보고 있고 좀 약간 그래? 네 약간 분칠하고 어 아 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응 그냥 신경 없어 근데 나 방금 오줌도 합쳐서 내렸는걸요? 아 무슨 누가 그렇게 물 아끼라고 아 물 아껴야죠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나랑 사랑 짓고 사랑 물세 아껴야죠 무슨 물세 아끼려고 해서 진짜 그래 에이. 남자는 모르는 거야. 여자는 거의 다 그래. 우리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 나 쓸 거니까 물 내리지 마. 이렇게. 물 없이 살 수 없어. 진짜? 진짜로. 아, 그건 진짜 아니다. 어디 싸고 내려서 이랬는데? 아니, 아니, 뭔가 상상하기가. 그걸 합해버리네. 그러니까, 아유, 상상하기가 좀. 그거는 진짜 완전 진짜 어, 여러분들 쌍팔년도 때나 여자는 다 공감해 진짜 거짓말이야 맞아 진짜 여기 남자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 아 그러면 푸세식 화장실 쓸 땐 뭔데요 모든 사람의 똥이 다 모여 있는데 아 그래 그거는 그거지 그건 시대가 그런 거라 다 튀잖아 남자 아니 이걸 모른다는 사실 난 충격 먹었어 응? 이걸 모른다는 사실 충격 아니, 먹었어 남자 어, 당연히 남자는 그런 거 모르죠 어떻게 알아 남자는 줄기가 세니까 아, 똥은 안 합해 아니, 사실 왜냐면 똥을 안 싸거든요 저희는 어. 이거 뭐야 X 그럼 진짜 55야 키가? 아니요 그럼 몇인데? 63 어? 63 그래 당연히 좀 커 보이긴 하더만 제가 제일 작아요 팀에서 몇인데? 58 58? 어 아니 근데 진짜 아, 워낙 날씬해서 그런데 좀 몸무게는 몇 킬로인데? 몸무게는 60킬로요
아하, 자꾸 얘는 언니 뭔가... 언니가 60kg면 난 70kg야. 저번에 너한테 몸무게 목욕탕 갔을 때 있잖아. 그래도 이 몸매가 이렇게 어떻게 60kg가 나올래야 맞아. 나올 순 없지. 어... 벌구련. 그러게, 얘는 얼굴 아, 좀 너무 가식적이네. 응? 55, 55kg에. 아 재미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방송이니까 그걸 누가 재미로. 아유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한데. 아니 근데 왜 쟤는 왜, 물을 왜 어, 요 밑에다 놨어? 개그튼년 알려주시면 어. 여기는 호칭 개그튼년. 아니 근데 수지는 아니 딱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매력이 되게 많이 넘쳐 보이는데 그래도 너는 좀 남자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제일 자신 있는 데는 어디야? 저요? 어 저는 어 허리. 허리에서 엉덩이로 떨어지는 라인. 어. 에서부터 하긴... 발끝까지. 아무튼 그 허리랑 이제 이런 골반 이제 근데 그거는 이거 진짜 맞아, 맞는 거 같아요. 러브핸들이. 이거는 벌고 아님 인정. 아 그래? 지스캔. 언니 인스타에 사진들이 오우야 사진 엄청 많아요. 아. 아 근데 이런 말 아니 그러니까 너한테 별로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데 예의상 한번 아니 그냥 너한테는 뭔데? 저는 다리. 다리. 다리가 안 보여서 그렇긴 한데 좀 다리가 그럼 되게 비율이 좋은가 보다. 다리가 왜 치마인데 왜 다리를 왜 올려? 이름도 짧다고 한다고. 여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길다. 네. 그렇죠? 몸에 비해 다리가 길어요. 와우 그러네. 웰시코기 10. 너 이렇게 많이 몸매를 이렇게 숨기고 다녀? 아니 몸매 좋아요. 10선비라서. 아 진짜? 오늘 약간 가스 차서. 아 그럼 너네는 지금 딱 지금 아 밤새 갖고 가스 차가지고. 아니 혼자 좀 자취해? 혼자 살아? 네. 아 수지도? 네. 오. 본가는 청주여가지고. 진짜? 되게 좀 외로울 것 같은데? 안 외로워? 외로워요. 그치? 그래서 강아지 키웠어요. 근데 도현이 얘는 화장실 한번 가면 되게 오래가. 내가 봤을 때는 그 고양이 키워 갖고 고양이랑 영상 통화하러 가나 봐. 맞아. 제가 좀 깔때가 됐어. 아, 얘 도현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방송했던 것 중에. 얘는 딱 그거야. 그냥 이제 뭐 버스킹 그 치코더 라이브를 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딱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하고 딱 그거 시키면 잘해.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 괜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통 술을 개인적으로 괜히 술 아 정통 역캠이 아니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술을 역캠? 먹고 재능 중 뭐하고 광대라고 하래. 괜히 이렇게 뭔가 그런 춤과 노래 빼고 나서 보면은 못 보게 돼. 근데 왜 이렇게 합방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누구? 도현이는? 그냥 지가 거절 없이 막 나가니까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도현이는 인맥이 되게 넓더라고요. BJ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부질없는 거야. 인맥만 많으면 뭐해? 실속이 없는데. 맞아, 눈치 없이 지금 바로 나온 거 봐. 진짜로. 나 문 앞에서 이걸 다 들으면서 기다렸다고. 실속 역해 모셨다. 아, 실속 있을 때도 있지. 어제 실속 오졌잖아. 실속 이제 몸매. 맞아. 아, 술 좀 먹어야겠다. 어? 뭐야, 술 많이 남았네. 아니야. 나 원래 6시까지만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아기 공주 오셨어요? 어? 아니 아직 안 왔어. 이용. 이제 올 것 같은데 방 좀 해. 뭐 끝나고 먹게. 어? 아 나는 막 방송 끝나고 술 안 먹어. 난 먹을게. 집에 가서 혼자 먹어. 오빠 왜 갑자기 쑥스러워. 아니야. 첸. 아 도현아. 그런 게 있어. 우리 같은 프로비애들은 방송할 때 보는 여자들이 있고 방송 끝나고 보는 여자들이 있어. 그 방송 끝나고 보는 여자들 BJ는 안 들어가죠? BJ들도 있지. 그치. 알지. 내가 지금 딱 그런 애들 있지. 아 씨발에 지코 이 새끼 방송 언제 끝내려고 이러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끝나가니깐요. 왜? 왜 끝내?
아, 오늘 너무 늦었잖아, 수지야. 아, 어, 이제 빨리 오, 너네도 내일 가서 방송하고 뭐 하고. 아, 어, 맞아요. 6시야. 6시 너무 배려심. 나 근데 도현 언니한테 잘 건데. 자. 통보. 어? 통보. 내가 갈 건데. 눈치 없이 또 간다고 해버렸다. 아, 아니야, 아니, 너 혼자 가서 자면 되겠다. 우리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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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드립이지, 여러분들. 어. 아, 끝나고였네. 어? 어, 그럼 어차피 너 집 강남이잖아. 응. 어, 같이 강남 넘어가면 되겠다. 아, 어? 그럴까? 어. 아, 강남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300요? 아니야, 오빠는 논현초 가야지. 논현초 쪽? 아, 여긴 집 아니에요, 오빠? 응? 여기. 여긴 스튜디오지. 내 집 따로 있지. 집은 바로 요 위야. 어, 위래. 어, 네, 내가 집 나온 지 지금 한 달 넘었고. 어, 아니, 별거 한 지가. 강남에도 하나 그냥, 어, 그냥 침실 있지. 어. 아, 아니야. 침실이 아니다. 거긴 그거다. 놀이방. 놀이방. 어, 대실? 아하하하냐 무슨 나이 어. 300요? 아. 차고 밝힌 겸 많은 놀이방. 아니야 저 여러분들 아니 진짜 5월 5일날 나왔어 놀이방.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때까지 5월 5일날 나와서 아직까지 이런 거면은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좀 안 들어가긴 했지 얘들아 그치? 아 근데 이제는 진짜 어 완전 끝이라. 아 댓글 너무 웃긴 것이 웃기네. 놀이는 위험하네. 어우 내가 그런 얘기 했으면은 어, 큰일 났지. 어 근데 근데 진짜 너네 약속했다. 다음에 뭐 이렇게 너네 뭐 팀 연습하고 하다가 뭐 그냥 뭐 하고 하면은 그거 한번 강남역 거기 한번 와서 한번 어? 어 그렇구나. 하는 걸로? 어, 어, 어 좋지? 못 나와서 국제죠. 진짜. 아 불을. 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량 되게 세네. 진짜 잘 먹네. 아니 얼굴에 좀 빨개져. 아니 나도 안 빨개지긴 했지만 오빠 빨개지니까 이러다 훅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요즘 원래 좀 살짝 빨개지지. 훅 가는 거 아니야? 어, 나 이거 다른 거야? 뭐야? 어떤 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오빠 술만 따른 거 같은데? 아 술만 따고 그치 술만 따고 그치 그래 우리 댄스 팀장 앞으로 이제 좀 잘 부탁해. 아 그럼요. 어? 어. 근데 다섯 명이 다 같이 나가는 건 무리예요. 왜냐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래, 솔직히 딱. 만약에 막 우리 셋만 있어도 어우 아까 딱 하는 거 보니까 딱 되게 어우 선이 좋고 딱 좋더만. 응? 아 수강아 왜 우렁 어? 네 수강 꺼져 이 개새끼야 그냥 이 시프레 어서 그냥 어 쳐울고 있어 이씨 저 새끼 어제 그 온 새끼 그 새끼 아니야 어? 미친 새끼 저거 이씨 설마 제... 오늘 술 먹고 휴방하시는 거 아니죠? 어? 방송 열심히 하실 거죠? 난 어, 오늘 하지 어.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네가 뭔데 그런 거 비디오 거 후원? 어. 아니 나는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또 일요일날 또 아 또 그것도 또 다른 음악 방송 요즘 하잖아. 아 배틀 아. 어 배틀싱어. 어. 아. 어. 배틀싱어? 그거 뭐야? 그거 있어. 오빠 하는 거. 그거 이제 저번 주에 내가 진짜 너무 술병 걸려갖고 어, 다 제꼈는데 어, 이번 주는 어,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좀 어, 잔잔하게 이렇게 해서 잘 해야지.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이번 MC 어, 남순이 아니야. 어, 남순이 좀 어, 이번에 좀 다른 이제 거 있다고 해서 어, 더 대단한 애 나올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방송하는 게 궁금한 게 있는데 막 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진짜 안 나가면 잘리고 이러는데 어. 이거는 아니니까 어. 그렇게 막 자기의 그런 의지 박약이 나를 억누를 때 어떻게 하세요? 참, 아
씨발 학고마인드를 나한테 얘기하네. 어? 우리는 진짜 그래. 내가 하루 방송을 안 하면은 나는 거진 내가 한 300에서 500 정도는 못 보는 거야. 어? 왜냐 방송 안 해서 못 벌고 방송 안 해서 내가 다른 데 나가서 돈 쓰니까 또 막 그렇게 돈 못 벌고 그냥 거절한 난 내가 하루 쉬면 500 못 번다 생각해. 거진 그런 마인드로 이제 안 쉬지.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으시구나. 그치. 아까 오빠 팬들 막 일주일에 세 번 쉰다고 오빠 얘기하던데? 아니야. 그때는 요 근래 너무 막 술 많이 먹고 막 이러면서 쭉 달려와서 요번에 몸에 약간 뭔가 존신아 나오는 듯 존신아. 아니야. 계속 아니 그러니까 진짜 원래 진짜 그런 거예요. 휴방 머신이야. 아니 무슨 휴방 머신이야. 아이고 절대 아니에요. 중5일째래.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배째가 불러서가 아니라 여길 미지 얘들아 아니 여러분들 제가 아까 2,200만원 이렇네요 2,000만원 아니야 내 요번에 여러분들 진짜 뭐 6월달에서 6월 1, 2, 3 나는 3일을 그렇게 이제. 쉬었어 내가 왜 생각이 없냐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왜 쉬어 아 채팅창 미쳤어 진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죽겠으니까 쉰 거지 평균 방송 시간 요즘 제일 낮아? 진짜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많이 채우죠. 요번 월초에 요즘 좀 젖같이 시작해서 이제 그래 그런 거지. 13이 어? 13이라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어. 13이면은 나한테는 그게 되게 진짜 그런 거야. 낮아진 거지. 맞아. 진짜. 그럼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오빠. 어? 오빠는? 난 원래는 남팀 1등이어야 돼. 그래. 근데 이제 조금 5월달 6월달 들어와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 뭐 버스킹이니 뭐 지코더 라이브니 아니 지코더 라이브니 뭐 배틀싱어니 뭐니 일단 파비를 빨리 달아야 되잖아. 일단 콘텐츠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일단 품은 포기해야 돼. 미래를 보셨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씨발 품만 쫓아가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남자비지 애들 같은 경우에 막 컨텐츠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포기하는 거지. 다 가질 순 없어. 하필 또 가진다. 니들이 여러분들 뭘 합니까? 예? 포기 안 했대. 포기를 내가 왜 해. 지금 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비 게이지 내가 초창기 파비라 내가 그걸 되게 잘 알아. 나는 좀 직원들이랑 맨날 통화하니까 지금 딱 30% 찼어요. 30% 조금만 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그래. 아 이 새끼 시부레 두 번 속으면 안 된다. 좀 약간 우리 베비 동기지만 베비 때처럼 이 새끼 빠싹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단 베비 달면 던질 거다. 그거 알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도 한 게 일단 한두 번 잠깐 하시고 그러지 말고 좀 꾸준히 한번 하셔서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 새끼들도 요즘 네. 좀 그래. 네 그리고 이거 채워야 방종하신답니다. 뭘 채워?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거 진짜 없어. 진짜 없는 거 맞아? 없는 거 맞아요? 진짜 없어. 아니 나는 이제 그건 있지. 나는 풍을 어떻게 받을 줄은 알아. 받을 땐 너 다 알아서 받지. 우리야. 넌 아니라길래 진짜 아닌 줄 알았지. 우리 이제 진짜 이제 막장 막자나. 돈 모르고 산 사람. 얼음네. 그래 그럼 바꾸자. 네가 이거 먹어. 괜찮아? 아니다. 입 섞으면 안 되겠다. 이제 진짜 막장 먹으려고. 도현이 오늘 좀 많이 몸에. 저는 진짜 돈 모르고 산 사람인 줄 알았지. 누가 돈을 몰라? 오빠요. 안 돼. 순진하게는. 안 되지. 지금 내가 나만 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한 두 명. 아니. 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이제 딱 지금 그냥 보면 여기 앞에 우리 재윤이라고 내 딸 있잖아. 그냥 내가 언제 어느 때 훅 가더라도 딸은 그냥
평생 그냥 좀 뭔가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 와, 멋있다. 네,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아,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왜 그래? 어? 은영이가 제가 있는 거 몇 개 없지만. 펜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펜갈 파는 거야? 아, 한번 보자. 은경 너무 많다. 아, 근데 아. 아, 사실 아. 어, 그래 알았어. 진짜 없네. 제가 나가. 아, 나 진짜 아니 나 방금 난 딱 그게 생각났어. 아, 누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아, 예? 직구파한테 제가 아, 이게 돈이 아깝다고요? 아, 왜 아까워요? 오빠한테 쓰면은 그 100배로 돌아오는데요. 어, 알았어. 어? 로제야, 딱 100대만 줄게. 아, 제가 엊그저께 300개 받았는데 진짜? 3시간 방송했어. 아, 진짜? 딱 취급 어때요? 아, 너 진짜 그거 좀 탈피하려면 내가 하나 좀 조언해줘도 될까? 어? 네, 들어볼게요. 아, 진짜 우결 한번 할래? 응? 오빠랑요? 아, 나 미쳤어? 저도 생각... 아니 내가 미쳤어? 아니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누가 아니 할까? 그러니까 여기 민수랑 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랑 내가 봤을 때는 섭이랑 하면 뭔가 좀 심한 효과가 아, 나올 것 같은데 어? 아니 섭이가 왜? 아 은근히 잘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싹 끊어버리네 아, 수지는 좀 약간 우결 막 이런 거는 아예 생각 없어? 저요? 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오빠랑 할래? 어? 아, 오빠 마음에 들었구나. 아, 진짜 오빠가 자, 별풍탑 만들어 줄게. 어? 응? 저에게 스폰의 유혹. 아, 이게 아니, 무슨 스폰이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 여러분 징동댕 이게 일단 정답이고 징동댕 지스폰 아 그래. 순간 동공이 흔들린 내 자신이 싫다 아니 어제 오빠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것 같아 아 아니야 뭐 제가 뭐라고 더해 지스폰 뭐야 어 자 이제 막자 자 아니야 여러분 너 일단 이거 한 번에 넘기려니까 너무 힘드네 딱 이렇게 밥만 먹고 이제 딱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화장실 좀 갔다 와 갔다 와 화장실 근데 되게 자주 가네 시도꼭지라서 아 근데 나도 그래 시도꼭지 아니면 둘이 갔다 와 응? 나도 갈래 아니야 넌 있어야 돼 아니야 셋이 갔다 와도 돼 응? 대신 모아서 싸자 그래 갔다 간다 와. 진짜 가네 어? 와 진짜 가네 아 씨발 아 잠깐만 담배가 이쪽 있어서 아 그래요 여러분들 혼자 이제 아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여자 셋은 좀 빡세네 근데 여자 셋이 예를 들어서 도연, 시원, 핵지 좀 약간 이제 좀 나랑 되게 친한 애들 셋이 있고 뭐하고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확실히 이렇게 해서 좀 잘 모르는 애들끼리 뭐하고 해서 이렇게 셋 이렇게 되고 하니까 요건 좀 빡세네 그지? 야 불 한번 붙여봐 이 정도면 자폐강이 새끼 어디 갔어? 오빠가 사랑해 박광우 난 지금 요즘 요즘 열망이 어떤지 아십니까? 와 이제 술 먹고 이제 이랬어 그래 어차피 좀 별로 좀 술 어설프게 먹어서 잠도 안 올 것 같아 와 그냥 지금 몇 시야? 6시 이제 이때부터
그냥 한 12시간, 한 15시간 이 정도 그냥 쭉 트로피코에서 아 진짜 핵미사일이랑 와 로켓 날리고 싶고 어 요즘 막 진짜 어떻게 하면 막 진짜 그런 생각밖에 이제 아 진짜 좀 안 들긴 해. 아 요즘 왜 이렇게 트로피코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다. 아 요즘 그래서 막 좀 잠 안 온다 싶으면 그냥 방송 없이 그냥 잠깐씩 이제 이렇게 켜서 이제 하고 이제 이런데 윤경이 3시간의 별풍 300개 눈물 나네요. 근데 이런 원피스 입고 이러고 방송하니까 시부래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지? 야 알았어. 야 약간 아까 오페리 있네. 오페리 얘기해봐라. 민재 걔 아까 내 전화 왜 안 받은 거야? 이제 그냥 이제 손절하면 되는 거지 확실히. 이제 조그만한 이제 잔정이라도 남기지 말고 제대로 손절하면 되는 부분이지. 진짜 오페리 얘기해봐. 나는 솔직히 아까 좀 솔직히 이랬을 때 아 그래 예전처럼 막 술 먹고 뭐하고 아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민재 한번 뭐 이렇게 지코도 라이브나 이렇게 버스킹 때 그냥 한번 좀 그런 모습 한번 좀 되게 보고 싶고 이제 이래서 예전처럼 막 같이 술 먹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걔도 빈 또 나갔어?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알았어. 다시는 내 방송에서 진짜 아예 언급도 하지 마. 알았지? 진짜 아예 언급하지 마. 그래. 한때 뭐 이제 이렇게 좀 즐겁게 이렇게 좀 잘 하고 이제 했으면 됐지. 알았지? 그래. 새로운 인재들은 많아. 그런 인재들은 많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야 근데 쟤네 진짜 시부래 화장실 이제 이렇게 셋이 진짜 같이 들어가갖고 진짜 저러네. 근데 나는 아까 얘네 여자애들 앞에 있어서 말은 못했는데 같이 오네 또. 왜 너 뭐 뭐라 했는데? 아니 내가 너네 욕할 게 뭐 있어?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 뭐야 뭐라 했네 또.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네 시 세 개 합쳤습니다. 남순이 아니래? 1톤. 1톤? 전우 쪽. 몰랑해. 똑똑똑 잡비자쿠가 군님 100길 살아있네. 형님 웃으면서 마무리하시죠. 너 진짜 알았어. 피날레가 될 만큼 너 시브레 너 네가 얼마나 그 감 있는 새끼인지 한번 보겠어. 이게 영상풍이 이게 또 센스가 엄청 있어야 돼. 맞아. 이거야? 아이고야 나 죽었어 이 씨발놈들. 저게 풍선. 저게 웃음벨. 아이 좋네. 한정하기 좋다. 그래 이제 딱 마무리로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잘하고 오늘 아무튼 이렇게 늦게 와줘서 되게 고맙고 근데 이제 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뭔가 알았으니까 로지랑 수지랑은 이제 시작 아니겠어? 그치? 인지용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밌게 도현이 역시
어? 어? 아, 어, 그치, 나 없어요. 어. 그치, 그럴 수 있지. 들리나? 아, 다 들리지. 마이크 감이 얼마나 좋은데. 인지용. 인지용이 뭔 뜻인데? 그냥 인지용이라고 한 건데. 인정. 인정. 인정을 느끼. 아, 인정을 이제 인지용이라 이제 그런다. 도움이야. 그래. 아우 근데 벌써? 어. 아 벌써? 호흡이 뭐야? 누구? 나? 권도연? 아 아니지. 아이 나 아직 금도? 나 아직 뭐 하지 않았어. 그래 도연이는 이제 어 고정이 나름 댄스 팀장인데 얘들아. 맞아. 우리 팀장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 그럼 댄스 팀장인데 어 그런 거 없고 아무튼 이제 좀 각자 여러분들 좀 방송 가서 이제 뭐 내일 뭐 하, 어, 오늘부터 이제 하고 하면은 팬가입들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 살짝 나로 갈아탔다가 이제 어. 좀 때려서 먹고 이렇게 어. 수지 언니랑 우결 각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림을 말이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아직 어? 우결이 말이나 되냐 어? 어 그런 거 없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오늘 방송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할게요.